여정연의 국제계약서, 말레이시아 법인 설립과 운영비용.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려면 기업위원회 SSM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. 등록비용은 1억에는 $300, 10억에는 $2,500, 100억에는 $12,500, 300억 이상은 $20,000 정도입니다. 다음으로 공장 부지 가격을 알아보면 산업이 발달한 설랑골주나 페낭은 평당 $300, 조호나 말라카는 $150, 사라왁은 $50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. 말레이시아 내 비숙련공은 월급이 $150 정도지만 숙련공은 $1,00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. 40피트 컨테이너 운송비를 보면 부산에서는 $400지만 상하이에서 $200, 인도에서 $1,200, 유럽에서 $1,800, LA에서 $2,300 정도입니다. 육상 운송로는 클랑에서 KL까지는 $150이지만 클랑에서 페낭까지는 $900 정도입니다. 폐기물 처리 비용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톤당 $200에서 $1,000 정도입니다. 산업용 전기는 킬로와트당 5센트에서 10센트 정도입니다. 부가세는 5 내지 10%이고 개인소득세는 1 내지 25%, 법인세는 25% 정도입니다. KR 시내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는 임대료가 $1,000지만 외곽지역은 $700로 조금 저렴합니다.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의 편도항공요금은 $100에서 $300로 저렴한 편입니다. 대만계 외국인 학교는 학비가 연간 $4,000 정도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학교는 연 $10,000, 영국이나 미국식 학교는 연 $15,000에 달합니다. 대중교통은 50센트에서 $1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. 그리고 한국인들이 비자를 연장하기 위하여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비용은 왕복 $40 정도입니다.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 환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국제계약서나 해외 직접 투자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